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아파트에 사는 건 나한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. 다만 아파트가 변해야 할 것 같다.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열 개의 집을 동시에 짓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. 얘들아 밥 먹자. 비싼 도시 홍콩. 그 수리费啊, 垃圾费嗰啲咯. 有时我冲完凉先翻嚟瞓噶啦. 복도 하나에 열 개씩 총 스무 개의 벽장. 이 중 하나가 그의 집이다. 저녁이 없는 삶, 주말이 없는 삶,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.